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네이처에 나온 기사 중에 떠다니는 주택. 앞으로 사람들은 떠다니는 주택에서 산다. 왜냐하면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떠다니는 주택을 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다니는 주택이 해안 지역 사회의 기후 위험에 대한 회복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수면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줄지 않으면 2100년 정도, 지금부터 한 80년 후가 되면은 지금의 그 1m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m 이상 상승한다 그러면 부산의 해운대 주변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가라앉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먼저 가라앉는 지역이 새만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10억 명이 거주하는 저지대 해안 지역에 침식과 홍수 위험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폭우가 7월에 폭우 만조 이렇게 되면은 아무튼 해안에 침수가 되어서 2천여 채의 건물이 침수되고 나이지리아의 대도시 전역 주민들이 이미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안 지역, 여기 보시면 해안 지역에 자꾸 가라앉으니까 그죠? 이 둥둥 섬을 짓거나 이제 다양한 이 건축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요. 해안 지역 사회의 경우에 도시 계획과 스마트 기술이 적응할 필요가 있다. 홍수에 강한 정착지 또는 클리마토피아라고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정부와 개발자가 주택 가용성을 확대하고 토지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에너지 효용성을 높이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홍수 영향을 미리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 앞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둥둥 섬이나 해상 도시 시대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뭐 거의 다 가라앉고 몰디브 같은 거, 투발루, 뭐 몰디브는 새로운 땅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기후토피아, 지속 가능한 적응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부 과학자, 환경론자, 싱크탱크, 지역사회, 해양관리기관이 전부 머리를 맞대고 기후솔루션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후토피아 시대에는 어떤 것들이 좋은가? 적합한 디자인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무리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는 서기 700년경에 페루, 티티카카, 뭐, 이런 호수 주변의 토착민, 이런 것들 전부 다 무리해서 살았고요. 베트남의 하롱베이, 캄보디아, 뭐, 이런데,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무리에 사는 이런 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나이지리아의 마코코에 이르기까지 중막 위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이게 살고 있어요. 멕시코 시티, 시애틀 이런 데도 지금 이제 수상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커뮤니티의 인프라하고 달리 지금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 물가 주변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고 뭐 의료센터나 학교 레크레이션 사업체 뭐 이런 걸할 때에 해안 근처 지역에 거주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런던만 해도 이미 둥둥섬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해안 지역에 이렇게 여기 지금 몰디브입니다. 몰디브에 건설 중인 부유도시 부상도시, 무리의 해상도시를 지금 예술가가 그려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립지, 이 구조물은 건설에 적합한 새로운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땅들을 많이, 우리가 새만금도 매립해서 매립지죠. 그래서 바위를 바다에 퇴적하고, 뭐 이렇게 모래로 메꾸고, 이렇게 해서 해안가를 매립했는데, 중국의 단저우 근처에는 지금 오션 플라워
아일랜드, 뭐 도하, 펄 아일랜드,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시티 등등 많이 새로운 건축물들을 짓고 있는 곳에서는 자 이제 환경과 해수면 상승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양서 주택입니다. 양서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기도 하고 그죠? 그냥 땅 위에 떠 있기도 하고 땅에 고정되어 있고 물에 의해서 부력으로 물이 들어오면은 집이 붕 떠버려요. 예, 이렇게 그걸 양서 주택이라고 합니다. 저 뒤에 그림이 나오니까요. 해안선이나 강이나 범람이 심한 곳, 항구 도시 그런 곳에 이제 양서 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공섬이 암스테르담에도 건설되고 있고 그 인공섬에 4만 5천 명이 이제 거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통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있죠. 여기에 Red Foundation 해가지고 파운데이션 파일이 딱 받치고 있는데 물이 들어오면은 그죠? 물이 들어오면은 요게 붕 떠요. 떠가지고 여기 보시면 물이 들어오는 만큼 붕 떠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이렇게 지금 양서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떠다니는 도시 이렇게 방수 조립식 구조물이 이제 영구적으로 바닷가에 위치를 하고 이런 정부 공공기관에서 협력하여서 이런 것들을 짓고 있습니다. 예, 몰디브는 떠다니는 도시로 25만 달러 비용이 드는 주택으로 2만 명의 주민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몰디브는 뭐 거의 한90% 가라앉았기 때문에 짓는 것은 전부 물 위에 떠 있는 이런 그 도시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각각 두 명이 거주하는 작은 구조물인데 파나마 떠다니는 포트 같이 뭐 29만 5천 달러 뭐 이런 거에서 150만 달러까지 비용이 들지만은 2억 정도, 3억 정도 뭐 이렇게 하고 듭니다. 첫 번째 포드는 공개되는 동안 빠르게 가라앉았지만은 파나마 프로젝트는 재건되어 현재 투자자, 방문객들이, 구매자들이 그냥 닥치고 달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자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은 노력들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개의 인공섬이 지금 죽어가는 네덜란드 호수를 그죠 새로 생성시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양서 기후토피아는 비교적 그 돈이 크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전기 식수 폐기물 처리를 쉽게 할수 있고요. 관리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래서 2020년 완료된 오션 플라워 아일랜드 메리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데 12년이 걸렸고 비용은 250억 달러. 200억 달러, 뭐 250억 달러 정도 들었습니다. 몰디브의 수상 도시는 1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10억 달러 1조죠, 1조. 예상하지만은 관리 비용이 높을수록 그죠. 뭐 여러 가지 바닷물은 짜기 때문에 부식이 쉬워요. 그래서 부식되지 않는 건설 이런 시스템을 가야만 합니다. 모든 기후 때는 폭풍과 쓰나미로부터 허리케인 이런 홍수로부터 인명손실 위험이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기 경보 시스템 따라가지고 만듭니다. 바다 위에 이렇게 동동 떠 있는, 그죠? 6개의 거주지이죠. 거주지. 태양광도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떠다니는 도시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시스테딩. 제가 한국 대사로 있는데, 시스테딩 인스티튜트 같은 데는 바다 위에 해상 도시를 건설하자 해서 벌써 십몇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생태계 보호도 되고 토지 매립도 하고 이것은 지금 보면은 그죠? 이게 매립지 세이셸입니다. 세이셸도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세이셸 아일랜드의 부동산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도시에 집을 팔고 있어요. 이처럼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굉장히 그죠 브루나이입니다. 브루나이. 브루나이 수도인 반다르 세리 백악관인데 오랫동안 수생지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오랫동안 이렇게 바다 위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점점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좋은 기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집을 지을 때는 물 위에 떠 있는 집, 베니스 같은 데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도시잖아요. 이처럼 워싱턴 시애틀 주변에 그죠? 호수 위에 지어진 또 양서 주택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호수 위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뭐 다양한 것들이 그래 규제를 그죠? 강화를 해야 되고 다양한 준비 여기도 지금 전부 2층, 3층 높은 고층 건물을 무리에 또 짓고 있어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양서 주택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양서 주택, 떠다니는 주택, 해상 도시가 부상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떠다니는 주택, 해안 지역에 부상하는 해상 도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2100년이 지나면 거의 지구촌의 5분의 1이 물에 가라앉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